I used to think that my life was a tragedy, but now I realize it's a fucking comedy. 아서 플렉은 왜 갑자기 자기의 삶을 코미디라고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미 다른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삶이 쭉 비극이라고 느껴왔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자기 삶이 코미디라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의 관점을 변하게 만든 것일까요? 조커 리뷰를 준비하면서 웃음에 관한 연구를 많이 검색해보았습니다. 웃음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이론도 굉장히 다양해서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심리학자와 과학자들이 대체로 이거는 대충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인정하는 웃음의 중요한 요인 하나가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가 말했던 부조화의 인지입니다. 기대와 현실이 어긋나는 예상 밖의 부조화를 인지할 때 웃음이 나온다는 가설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처럼 말입니다. 대충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시죠? 사람은 사회적 상식과 도덕, 금기가 깨졌을 때에도 웃음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역시 부조화 이론과 같은 맥락에서 기대가 깨지는 효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And you are raising them wrong. They're terrible boys. Shut up, Chip, or I'll go ape shit on your ass. I'm gonna scissor kick you in the back of the head. Yeah, yeah. 규범과 도덕 역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일종의 기대이기 때문이죠.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가 깨지는 상황이 위협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던 타임즈의 이 장면에서 찰리 채플린은 뻥 뚫린 곳을 모르는 상태로 미끄러져 갑니다. 보는 사람은 떨어지지 않을까 긴장하게 되죠. 하지만 위험한 예상을 기발하게 비껴가면서 안 떨어지니까 웃음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그가 떨어져 죽는데도 웃는다면 그건 사이코패스겠죠. 슬래스틱 코미디나 유튜브에 웃기는 동영상에서 사람들이 다치고 아파해도 웃는 이유도 캐릭터가 크게 안 다친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 괜찮다는 게 웃음의 포인트라는 거죠. 정여사가 진짜 대형견을 데리고 몰라고 하면 그건 웃을 일이 절대 아니지만 브라우니가 진짜 개가 아닌 귀여운 인형이기 때문에 웃기는 것입니다. I have a wife. We love to role play. Yes, yes, very sexy. My favorite one right now is professor and senior who really needs to pass my class to graduate. Yes. 이 유머 역시 대학 교수와 학생이 진짜로 자는 게 아니라 아내랑 그러는 척 코스프레 놀이를 한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규범의 위반에 관한 음흉한 이야기인데도 봐줄만 하다는 생각이 들고 웃음이 나는 것이죠. 대학교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우습기보다는 분노를 유발하지 않을까요? 인간을 비롯한 대부분의 생명체는 예상 외의 일이 발생하는 혼돈의 상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대와 어긋나는 일이 발생을 하면 보통은 불안과 공포에 빠지거나 분노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하지만 예상을 깨트리는 일이 발생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일이거나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은 일임이 밝혀졌을 때 그때 웃음이 나온다는 것이 바로 부조화 이론의 골자입니다. 이는 진화심리학적 추정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이 큰 소리로 웃는 소리를 내서 동료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데에는 그것이 생존에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경과학자 라마찬드란 교수는 뜻밖의 위험한 상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신호를 동료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웃음이 진화했다고 보았습니다. 일명 거짓 경보가설이죠. 쓸데없는 일을 경계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서로서로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돈독한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종에게 생존 우위가 있었다는 가설입니다. 웃음학 연구로 명성을 쌓은 심리학자 로버트 프로바인 교수는 동물 새끼들의 장난질을 웃음의 기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새끼들이 서로 물고 때리면서 장난을 칠 때 이것이 위협이 아니라 안전한 장난이니 걱정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웃음소리 같은 걸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진화심리학적인 가설이 더 있습니다만 결국 공통점은 그겁니다. 예상을 깨트리는 부조화가 발생을 하되 그것이 위협적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때 웃음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위협적이라는 기준이 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위협을 느끼는 기준은 사람마다 제각각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의 유머를 놓고도 어떤 사람은 시원하게 웃지만 다른 사람은 웃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랜달이 게리의 왜소함을 비웃는 유머를 던지자 다른 사람은 웃지만 모욕감을 느낀 게리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집니다. 여기서도 게스트가 아서에게 키스를 받자 머레이를 비롯한 관중들은 웃어댑니다. 하지만 난데없이 성추행을 당한 이 게스트는 시무룩한 표정을 하고 앉아있죠. 아서의 개그에 브루스 웨인이 웃지 않는 이유도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을 조롱할 때는 기분 좋게 웃을 수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조롱할 때에는 화가 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처럼 웃음과 분노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면이 있습니다. 기대를 깨뜨리는 혼돈스러운 상황에 대한 반응. 그것이 바로 웃음과 분노의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웃음의 이론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영화를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서도 모든 것이 예상대로 돌아갔을 때는 삶이 비극인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고칠 수 없는 감정실금과 망상증이 있었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소외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비극적인 운명처럼 느껴졌죠. 모든 것이 예상대로 흘러갈 때 웃기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의 주요 테마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필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이 바로 비극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화 중간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한껏 기대가 부풀어 올랐다가 갑자기 확 꺼지면서 이전보다 더 끔찍한 진실에 직면하게 되죠. 그러자 그는 갑자기 삶이 코미디처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기대가 완전히 깨어지는 부조리 앞에서 바보처럼 느끼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삶의 부조리가 너무나도 클 때 우리는 비극적인 상황인데도 때때로 코미디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코미디에는 두 번째 요건, 위협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서플렉의 상황이 부조리한 것은 맞지만 코미디라 보기에는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사실 그의 삶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비극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아서는 왜 코미디처럼 느끼는 것일까요?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목숨도 포기하고 사회 규범도 모두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위협이 될 것은 더 이상 없다는 얘기죠. You have nothing. Nothing to threaten me with. I've got nothing left to lose. Nothing can hurt me anymore. My life is nothing but a comedy. 위협적인 요소를 마음에서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코미디의 두 번째 조건은 그에게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언제나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경찰이 지하철에서 맞아 죽을 때, 사회가 갑자기 폭동으로 불타오를 때, 심지어 자기가 죽게 될 때조차도 세상의 규범과 질서가 무너지는 모든 혼돈스러운 해프닝들이 조커에게는 모두 코미디이고 웃음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이 코미디가 된 이유입니다. 또한 보통 사람들이 그의 웃음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신의 안전, 감정의 소통, 사회 도덕과 규범을 소중하게 챙기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조커의 웃음 포인트가 너무나도 위협적으로 느껴질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조커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았기 때문에 비로소 웃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진짜 웃음을 말이죠.